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집을 출발하기 전에 좀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제가 텔레비전 안 보기 때문에 뉴스도 잘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들어요. 그래서 조금 소식이 좀한발 늦어요. 네, 그 친구를 통해서 라스베가스에 그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피해 숫자가 엄청나더라고요. 뭐 100명, 200명 이런 것도 놀랍지만, 이거는 이렇게 세상 최고 초유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또그 숫자가 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자를 받았을 때는 50명이 사망했고, 그 다음에 4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무슨 현실감이 안 느껴졌어요. 제가 그 숫자도 확 와닿지 않았고, 아니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무슨 뮤지컬 콘서트였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도 막 그게 무슨 재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보는 것 같다고 자기 그러더라고요. 거기 살고 있으니까 더 현실감이 느껴지겠죠.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 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이곳저곳에서 막 펑펑 터지잖아요. 지진 이야기, 뭐 태풍 이야기, 또뭐 그런 거는 재난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총기로 사람을 무슨 전쟁이 나서 서로 뭐총 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총기 난사하고, 지금 누가 그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제가 신문에 났냐고 하시니까, 뉴스에 났냐고 하니까, 자기가 이게 이제 나오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그 미디어 어떻게 믿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는 게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년 전에 한국에 그 세월호 사건 아시잖아요. 세월호 완전히 그 아이들이, 생태 같은 아이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걸 우리가 직접 중계방송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 많은 숫자가 이렇게 우리 눈 뜨고 바라보는 앞에서 물속에 잠기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잖아요. 국가가 그런 모든 피해 대책을 위한 모든 기관이 있을 텐데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언론에서는 더 나아가서 뭐 전혀 정반대, 현실과 정반대 동떨어진 그런 보고를 하고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이 언론이 얼마나 조작이 심한지, 거짓된 건지, 충격과 함께 사람들이 받아들이시겠잖아요. 그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거짓된 뭐지 보고를 들어왔고 믿어왔고.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이 이제 조금씩 그걸 깨닫는 것이지, 미국도 이미 몇몇 사람들은 깨닫고 있어요. 그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팍스 뉴스나 한동안 굉장히 뭐 히트를 쳤던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군들이 파병되고 하면서, 이런 뭐죠, 뉴스 방송국, CNN인가요?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막 그게 관심 갖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것도 뻥이더라고요. 그게 또다 진실된 보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정말 예리한, 우리들 가운데 예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직접 말로 하면 이런 거는 못 믿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그런 저명한 게 알려지고 오랜 세월 우리가 그 뉴스를 들으며 보면서 이미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이거는 공정 방송이다, 공영 방송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다 믿어버렸잖아요. 그들이 말해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런데
동영상이란 것이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전화기로도 찍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쉽게 거짓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마음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왜 그렇지 이렇게 뭔가 의구심을 갖고 의문점을 갖고 어떤 상황들에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진짜 이게 리포터가 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그런 잘못된 사실들을 소금에 달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도 몇몇 굵직굵직한 이런 사건들 보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 이야기들이 공방전이 있어요. 무조건 막 다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아, 막 사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왜 그런 걸 따지냐. 지금 내 눈앞에 일도 내 먹고 사는데 바쁜데 이렇게 한 사람들은 뭐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쉽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거짓을 판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거짓말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 그대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말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랄까 일방적이다 하겠지만, 근데 딱한 가지 이 세상 통틀어서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성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사, 그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참모습, 우리의 참모습, 하나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세상에 대한 진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상이 언젠가는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조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처처에 기근이 있을 거고, 지진이 있을 거고, 전쟁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접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근데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못 믿게 만들어, 성경을 막 고쳐가지고 여러 가지 설을 만들어가지고 못 믿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콧방귀 뀌게 합니다. 그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이 영화, 음악 이런 걸다 지고 있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에 많은 문화가 정말 선하고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까? 무조건 흡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마귀가 막 이렇게 유흥, 그러니까 엔터테인이죠. 흥미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데, 현혹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속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기 존재를 있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니까 루시퍼라는 이름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최근에 영화들 보시면, 할리우드 영화 제목들 보시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름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다 뭐냐면은 실제적인 성경의 내용을 약화시킨다나 아니면 변형시킨다나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루시퍼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자면, 성경적인 용어로. 원래는 루시엘 천사였는데,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천사가 천사는 신분이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부리는 종, 또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세 명의 천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천국에서 음악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 자신의 그 정말 능력, 천사 중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 있고 또 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서 쫓아냈습니다. 추방해서 어디로 보냈냐면 이 세상으로 보냈고 이 세상에서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해코지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부터 만들어졌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이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쓰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또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수하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내가 약점을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조종하고 그래서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는 항상 마귀의 밑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래서 이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 속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세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 마귀가 있어.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지배를 하는데, 그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 루시퍼가 루시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그가, 그는 더 이상 천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부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는 악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사람을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하며,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죽이거나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싸우는 대적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 육신의 사람의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이 악한 신이다, 이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결과적으로는 천국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냐면 성경을 막 변형시켜요. 성경 내용을 변형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지고 그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 읽으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가 갖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없구나 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종교로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러시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 루시퍼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실제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자기는 그 루시퍼가 그냥 이야기 속에 신화적인 존재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세뇌를 하는 거죠. 이런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그럼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영화 속에 나오는 거고 무슨 이야기 속에 나오는 존재지. 이렇게 지부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만큼 속았으니까요.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껌껌한 상영관에 앉아서 마귀가 만드는 이 내용, 스토리를, 허구의 스토리를 보면서 실제적인 그의 존재감을 우리는 없는 거구나 하고 세뇌를 받아 버리는 겁니다. 그 할리우드를 통해서 많은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보면 히어로잖아요. 영웅들, 남자 영웅들, 이제 여자 영웅도 막 합세가지고 이제는 어린아이들 영웅들을 막 세웁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마귀는 아이들로 하여금 너도 어른처럼 이런 파워를 가질 수 있어, 너도 어른들처럼 행동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을 무척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영웅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은 이렇게 악한 자를 물리치고 막 이렇게 불쌍한 착한 사람들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막 악당을 당할 때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히어로가 빵 나타나갖고 걔네들 물리치잖아요. 그죠? 극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줘. 그 사람들은 히어로, 영웅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적인 존재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불행이 다가오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불행에 휩쓸려 가잖아요. 근데 그 불행을 탁탁 막아주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영웅이 하는 일인데 이게 바로 신적인 존재란 이야기죠. 신적인 존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살아있는 신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히어로신데, 예수님, 진정한 영웅은 예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지옥이란 곳에 가서 고통을 받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도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대신 제 용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런데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내리에 심겨주었던 영웅의 성격 있잖아요. 그거 맞지 않잖아요. 왜 이 하나님은 그 영웅들처럼 안 하냐는 거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그 안에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아주 어린 젊은이들도 있을 거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 이게 죽어가도 왜 하나님 놔뒀냐. 하나님이 진정한 히어로라면, 진정한 영웅이라면, 진정한 신이라면 그 죽음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냐. 누구, 하나님 다 안다면서 그러면 그 누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건지 죽이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탁 이렇게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많은 기근, 지진이나 이렇게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러니까 영웅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영웅들은 그런 거 다 막아. 그래서 사람들하고 칭송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또 하나님 이때도 그럼 이렇게 나쁜 일들이 정말 선량한 사람들한테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보니까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래. 그렇게 인간이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요실램프에 있는 그 거인 세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어떤 소원이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랑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주고
축복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고 그죠? 그게 안전도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이런 날 많은 나쁜 재앙들이 올 때 나는 지켜주고 내 가족도 지켜줘야 되고 그런 내가 원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그 요실램프 있는 거인 근데 그게 위험한 것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모르는 인간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항상 나한테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또 내가 나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들어주는 신 성과 악의 기준이 없는 신 이 세상이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정말 아직도 젊고 어리고 이런 사람들 앞에 왜 나는 거지?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나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영웅들은 시적인 존재들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죠? 아주 착해야 되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을 하거든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나쁜 자들이 막 돌아다니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아무리 지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그래도 강도짓을 해도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지가 용서함을 구하고 죄를 용서 안 받으면 걔네들도 천국 가거든요. 용서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화 그냥 오락 차원에서 뭐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원수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이 안 보인다 우리가 마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뉴스들 보십시오 그냥 몇몇 좀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일으킨다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깊은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로 정말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계속 우리 삶을 여러모로 방해하고 해코지하고 우리 삶에 막 이렇게 관여해서 그냥 막 나쁜 것들을 하게 하잖아요. 몸에 안 좋은 술, 담배 또는 마약 또 여러가지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하고 여러가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이 세상에서 삶이 단주라고 막 허덕이게 만들어요 죽으면 땡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자 어떻게 살든 뭐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 막 떵떵거리며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서구에서 뭐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이제 이 인생은 짧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네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너는 천국과 지옥을 나뉘어서 가는데 너는 나에게 돌아와야 되느니라 너의 죄 문제를 내가 예수를 통해서 용서해 주겠으니 이 길로 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그걸 막 믿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에 있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사실들 이것들을 자꾸만 곡해시킵니다 왜곡시키고 이렇게 그 영화 매체를 통해서 또는 책들을 통해서 그 진실들을 바꿔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예수가 독신이 아니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뭐 결혼한 관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너무나 갈급한 사람들은 그런 말에 속기도 하잖아요. 영화 한편 봤더니 이게 맞는가 보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도 인간이었어. 그도 죄인이었어. 그분이 막 그냥 교주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하나님 말씀을, 그분 말씀 외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분 말씀 외에는. 그 말씀이 여러 가지로 여러 해석이 나온 거는 바로 인간들이 원수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그렇게 수놓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 자체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를 통해서 천국 가라고 그렇게 주신 책이에요. 속지 맙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